양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양산시 경제교류단이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경제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의가 혁신실험실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물금 황산공원의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의 핫한 이슈를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양산팩토리 시간입니다. 양산시가 오는 24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미경 강사를 초청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진로진학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자존감 있는 부모, 성공하는 아이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익한 조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동부 양산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공상문화체육센터에서 2차 진로진학특강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양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문화관광형 시장 분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부시장은 도깨비 야시장 운영, 다양한 이벤트 진행, 상인조직 자생력 강화, 시장시설 기반 조성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남부 도깨비 불금데이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그림 공모전도 진행돼 미래의 전통시장 고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시와 양산상공회의소가 북유럽 경제교류단을 구성해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경제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교류단은 핀란드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주목하며 마리아 01과 엔터 에스포를 방문해 현지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마리아 01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며 엔터 에스포는 첨단 기술 상업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북유럽 경제교류단 활동 성과를 분석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올해 2년차를 맞아 혁신실험실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여성 청소년 아동팀, 노인팀, 장애인팀, 청년팀, 안전도시팀 등 5개 팀이 활동 결과와 사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 부모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그리고 보행자 우선 특화거리 조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는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 사업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정책 제안 발표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물금에 위치한 낙동강 수변공원인 황산공원에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산시는 황산공원 내 캠핑장과 이색광장에 인접한 2,600규모의 부지에 어린이를 위한 체험 놀이시설을 내년 4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황산공원 내 캠크닉존, 샌드키즈파크, 불멍존, 미니기차, 이색광장 내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에 확충될 시설로는 짚라인, 사각네트, 해먹놀이대, 그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놀이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황산공원 중부광장에 새로운 야외 무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0월 말 국화축제 보조무대 활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계획 중이며 이번 야외 무대 설치로 물금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 연구소. 양산시가 최근 쌍벽로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해 문화의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연구소 이수민입니다. 우리 문화의 도시 양산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달 4일에 개관한 쌍벽루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양산대로 849 양산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쌍벽루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약 142억 원을 투입하며 건립되었습니다. 이 쌍벽루란 명칭은 조선시대의 영남 칠루 중 하나로 우리 쌍벽루의 의미를 담아 지어졌는데요. 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야, 우리 양산시에 또 새로운 문화시설이 생겼다고 해서 왔더니 건물이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이른데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네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쌍벽루 국민체육센터라고 올 9월부터 정식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1층은 수영장, 2층은 게이트볼장, 3층은 풋살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6시부터,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 중이라서 이 시간대도 이용객이 좀 많은 편이고 구도심에 스포츠 시설이 좀 부족한 실태에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내에 똑같은 또 스포츠 시설 하나 지어가지고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 그러니까 운동에 좀 니즈가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 체육센터가 개관할 때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듣는데 살짝 설깃하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네, 가시죠. 가보시죠. 우와, 어머나, 회원님들 너무 많으신데요? 여기는 일단 수영장으로 5개 이내로 운영 중에 있고 6시부터 22시까지 수영 강좌 13개, 아쿠아로빅 강좌 6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신규 회원들 추첨할 때 경쟁률이 5대1이었고 이분들은 지금 5대1의 경쟁을 뚫고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평일 낮에는 자유수영도 운영을 하고 있고 목요일을 그냥 충분히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소에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생각을 했었는데 팀장님, 물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신규 오픈을 해서 13개 전강좌 신규 초급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저 초보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급반 수업과 자유수영, 아쿠아로빅까지 전 연령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수업을 듣는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실감이 났습니다. 우와, 어머, 너무 쾌적하다. 실내에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 있으니까 너무 쾌적하고 좋은데요? 여기는 무슨 수업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게이트볼장으로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원래 위치가 종합운동장 내에 게이트볼장이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고 게이트볼 경기를 하다 보면 실외에서 하다 보면 덥고 춥고 뭐 이런 날씨 변화 때문에 쾌적하게 이용하기가 불편하신데 실내 게이트볼장을 지어가지고 뭐 냉난방 시설 다 돼 있고 조명 시설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뭐 이용자분들께서 쾌적하게 이용하라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든 장소입니다. 야외에서만 즐길 줄 알았던 게이트볼도 이제는 양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실내에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와, 와, 여기 보기만 해도 막 달리고 싶어지는데요. 이곳은 저희들 그 3층의 옥상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풋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풋살장을 이용을 하려면 예약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양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이라고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거기서 풋살장을 선택하시면 쌍벽루 국민체육센터 풋살장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방송 나가고 나면은 우리 주변 학생분들이나 또 풋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인기 터질 것 같은데요. 풋살장은 실내가 아니었지만 이 축구란 게 또 야외에서 뛰어야 제맛이잖아요. 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문화의 도시 양산답게 활력이 넘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쌍병로 국민체육센터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야, 정말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죠. 우리 양산 시민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활기차고 또 기력 넘치는 일상을 맞이하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의 새로운 문화공간이 될 쌍병로 국민체육센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슈연구소 이수민이었습니다. 양산시가 오는 24일 웅상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웅상 리뉴얼, 미래로의 도시 재창조 비전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회화강 르네상스 비전 사업, 동부 행정타운 부지 조성 등 웅상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서창지구의 특별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급으로 도시 공간을 재창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오늘 양산팩토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